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시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와 또 이 요한 칼빈 같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든 이들도 로마서 말씀을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도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경신시키고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성 어거스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틀을 벗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들려오는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자기 앞에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딱 펴서 눈길이 먼저 가는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깨다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 어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어둡게 만들어져 있던 예틀을 다 깨버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색틀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이 되면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교단처럼 메시지가 많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SNS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얼마나 바뀌고 있냐? 내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나는 왜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고 나는 믿음이 성량하지 않고 내 삶은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가? 그 답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러분의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현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그야말로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그 신앙의 자세가 하늘 땅 차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크게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쉽게 설명하면 영적 이론편이에요. 영적, 완전 영적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영적 실천편이에요. 영적 실천편, 이제 이론편이 아니라 실천편, 지식이 아니라 이제 실제 현장, 현장 적용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 적용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바뀌고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현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현장, 그 현장이라는 것이요. 가족 간의 예배도 돼. 가정 예배. 그것도 현장이에요. 내가 메시지 하니까. 자녀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현장이에요. 여름 주일 학교를 인도하는 것도 현장이에요. 구역 인도하는 것도 현장이에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나 현장이 없다.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아파트 경비 찾아가서 10분만 빌리면 그냥 10분 야구르트 하나 주면서 10분만 나와 대화하자. 그것도 현장이에요. 현장이 없는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 왜 먹어요? 안고 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지. 찐빵 속에 안고 없다. 왜 먹었습니까? 아무 맛도 없잖아요. 저가 못된 신앙으로 이걸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중학교 때부터 다녔고, 그냥 군대 가서 3년 동안에 기도만 해서 방언, 방서, 막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막 계속 나와서도 계속 새벽 기도 매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정, 내 환경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었냐?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때였어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한마디로 영접운동 하니까 그때부터 확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어 막은 버스 전도, 유치장 전도, 노방 전도, 그때는 막 그냥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완전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달란트가 확 개발이 돼요. 현장 회복하니까 인생 터닝포인트가 돼버려. 아멘 안 할게. 아멘. 현장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이에요. 저는요, 청년 때부터 이렇게 일주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 상관없어. 결과 상관없어.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돈 한 100만 원 있는데 돈 만 원 좀 쓰는 게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돈 만 원도 없을 때는 만 원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하면 그 복음 말하는 게 뭐 힘들어요.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없으니까 부담스럽고, 없으니까 주저하고, 없으니까 떨리고,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영적 이론편과 꼭 실천해야 될 실천편, 이렇게 눈전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와 실천할 메시지. 그만큼 이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장, 세상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 13장의 말씀은 장세기 3장 세상 현장에서 어떤 영적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대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제목처럼 지금은 뭐요? 자다가 깰 때다. 영적으로 24시 깨어있을 시간표다. 그렇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70명의 제자들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적 사랑의 시각입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24시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각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각이다, 그걸 강조했어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적 사랑의 시각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십계명의 계명들이지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딱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언급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영적 시각, 그걸 가져라.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살벌하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사랑 있는 사람 사랑이 계속 나오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인 자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죄와 사단의 종로 삼면서 사단 종로 삼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 야, 그런 저주. 갈 수밖에 없는 운명.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저주받은 그 멸망의 저주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뻐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최고 기쁨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뭐 그거 생각하면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자로서의 이 기쁨,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사건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전해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다. 그게 누군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부부간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전도 캠프팀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도자들에게 모여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 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길 원하시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그 갚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다른 불신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갚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실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였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평생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일심전 지금 지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속사 성취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복음을 전개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올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마지막 사명은 생명을 건져낸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다. 올인해 버렸어요. 이렇게 복음적 사랑의 시작을 가진다는 것은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법이 하나예요.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간다.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유명한 김 콜린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게 성공자다. 여러분 어때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다 살면서 살아갈수록 상처만 계속 주고받죠. 사단의 완전 작품이죠. 다들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짐 콜린스가 이렇게 말한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대인관계를 관점에서 평가했다. 대인관계를 얼마나 대인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회복되어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 그야말로 존경과 사랑, 그런 이렇게 복음 가지고 복음을 시각으로 보면요. 보면 볼수록 더 좋고, 더 만나고 싶고, 이 맛이나 만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이익이 돼야 돼.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그 지혜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중에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때 그 마음까지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눈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뭐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은 왜 자기중심적 체질이 되어버려요. 자기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에 감동 가고 이렇게 잘 이거 돼야 되는데 이 대부분이 다 상대가 말할 때 자기 말할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저 말 끝나면 내가 이 말 해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말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다 끊어버려요. 아 됐고 막 그냥
보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무슨 말하면 그 뻔하다가 뻘소리 하지 마. 그만해. 이러면 어떻게 남편이 상처받죠. 아내가 또 주점주점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들어줘야 돼. 인격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듣다가 막 시끄럽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되지요. 다음도 관계가 안 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듣는 것. 부부간에도 서로 들어줘야 돼. 배우자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속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말도 들어줘야 돼요. 말도 한 소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도 들어줘야 돼. 자녀들의 말.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아무리 다른 걸로 막 충분히 채워주고 그래도 그 자녀의 말을 안 들어주면 마음이 안 열립니다. 확 닫아버려요. 아, 엄마 아빠는 내하고 대화가 안 되구나. 내 말을 인정하지 않구나. 나를 무시하구나. 나를 믿지 않구나. 딱 그 문까지 잠가버려요. 안 들어주니까. 네, 여러분, 영성학자이십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관에서도 다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들어주고 응답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일단 들어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들어주면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 보고서를 보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가면 막 그냥 속에 있는 것, 막 그냥 남편 말, 뭐 자식, 뭐 이래, 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한 시간씩 하는, 한 시간, 보고서 온 한 시간을 들어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전도사님 고생했네,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들어주기만 막 그게요 사실 치유의 치유. 들어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 시간 동안 그거 뭐 복음은 간단한 답인데 그걸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온갖 상처들을 다 끄집는데 그 끄집어 내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내가 한 시간 동안 들어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 이야 여러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주는 거. 사역이 잘 되는 사람들,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사역 잘 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 원리스가 잘 되는 사람.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다 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복음적 사랑의 시각을 가지는 것, 상대방이 느끼는 공감을 같이 상대방과 영적 공감을 같이 그 지역 이루어 나가는 그런 피스메이커를 할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적용, 복음적 사랑의 시작 가지고 모두를 언제나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 영적 체질입니다.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종말은 뭐냐? 지구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시점을 가르켜 지구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지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이 비추고 달을 통해서 여러 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먼저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빛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해라는 것이 해 자체에서 빛을 발 수천 수억 년 동안 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빛을 통해서 저 해에다가 비춰주니까 해가 반사해가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안에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 빛을 거두어버리면 해는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면 지구가 어떻게 살아요? 우주가 깨끗하게 다 얼어 죽죠. 다 끝나잖아요. 그럼 마지막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해가 뭐요? 빛을 멈추고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종말 마지막 시점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오메가 포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메가라는 헬라말의 마지막 부르죠. 스펠링이 오메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죠.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말세는 마지막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기간을 가리킵니다. 말세. 말세 기간 중에서도 종말이 가까웁니다. 종말. 말세 기간 안에서 이제 종말이 가까운 시기를 말세 지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지말이에요. 세대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아담과 아브라함 2000년이에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나이가 나오니까 2000년. 예수님부터 마지막 종말이 2000년이에요. 그리고 6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6000년을 보는데 그러면 그 뭐 학자들이 뭐 수억 년 됐다 뭐 수백만 년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난 이후에 2절하고 사이가 수억 년 지나 수백만 년 지나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년 됐다 십만 년 됐다 그것이 맞다 틀린다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그 언제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히브리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고 어떻든 인류 역사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시작된 것이 6000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이니까 지났잖아요. 벌써 지금 22년 지난 겁니다. 사실은 종 그래서 지 말이라 22년 지났어요. 400년 종살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피의 중요성을 모르구나. 너 후손들 너 400년 종살이야 애굽에서.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한다 했는데 400년 한 게 아니에요. 430년이었어요. 30년 길어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2000년인데 6000년인데 아 지금 이제 이 6000년이 지나갔다고 22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 말이라. 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걸 강조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우리를 뭐요? 잠들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뭐요? 잠들게 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게 한다. 창세기 3장이 자기 중심으로 잠들게 해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돈, 완전 돈에 미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도록,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기도록, 그것 때문에 인생 허비하도록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은 이 성공 중심, 그냥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매몰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당한다 무조건. 다른 하나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몰라. 도둑같이 오시리라.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언제 올지 몰라. 도둑이. 도둑같이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가리켜서 어둠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갑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같은 사단의 유혹거리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24 영적 체질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24 영적 체질이 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갑옷이란 표현을 왜 썼느냐? 갑자기 갑옷. 이 갑옷은 어떤 상황에서 갑옷을 입느냐? 이 갑옷은요,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전쟁. 전쟁할 때만 갑옷 입는 겁니다. 그렇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움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원수 맺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138이에요. 138을 붙잡는 24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편집해야 된다.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편집하라. 그것이 해분이 파워를 힘입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되도록까지 그 삶을 서게 해라. 쉽게 말하면 내게 주신 해분이 탤런트, 이 탤런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을 해라. 마지막 단계가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라. 한마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해분이 뭡니까? 미션, 이 실현을 이루는 주역이 되라. 오늘이 알류 주일입니다. 알류를 왜 세웠냐? 알류를 세운 이유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저 유럽, 저 종교기관 독일 포함해서 저 스코틀랜드, 저 영국 싹 다 문 닫은 어마어마한 그 성전들이 지금은 교인이 없어가지고 팔려가지고 한 1년에 5천 개씩 다 팔려. 모슬렘 쪽으로 팔리고 카페, 레스토랑, 술집으로 그냥 파티장으로 다 팔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영상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막 실감나게 그냥 전 세계 데이터가 쫙 나오면서 영국에 몇 개, 독일에 몇 개, 뭐 교인들 쫙 팔려 나가는 거 쫙 다 적어놨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도 지금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고 닫아가고 있는 실감 갑니다.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가보면 레스토랑이요. 다 교회 다 교인이 없으니까. 제가 천년된 교회 설교를 갔는데 한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성전에 노인들 전부 7, 80대 노인들 머리 허이 노인들 100명 앉아있어요.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50대도 60대도 없어요. 전부 7, 80 노인들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됩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이태리 같은 데는 지금 말이지 성당 같은 거 이걸 뭐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가지 유지를 하지 지금 뭐 심지어 뭐 천주교도 계속 신부 수녀가 없어가지고 막 지금 그냥 말로 수입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보험처럼 다 그렇게 떠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다민족 시대 훈련식에 보냈는데 지금 알류에 120여 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다민족대 훈련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다 보내도록 원색적 보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성경적 이 성교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알류예요. 미국 LA에 있습니다. 텍사스로 옮길 것이냐 어떨 거냐 지금 어제도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의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알류를 통해서 이 원색적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냐, 이걸 지금 영적 핵폭탄을 그냥 이거 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총장교회예요. 총장교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해분의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계 전성도는 이런 24 영적 체질이 다 되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 응답의 자리로 나가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A.W. 토저 목사님이 세상의 문을 꿇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잘 들으세요. 종교적 언어 게임 하지 마라. 종교적 언어 게임을 경계하라. 역설했습니다. 종교적 언어 게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내용이 다 자기 삶 속에 적용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은혜 받으면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적 언어 게임이에요. 듣기는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이분 살아갖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삶의 증거가 없어. 깡통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 사단이요 공격하는 것이 뭐냐? 듣고 끝내도록 바랍니다. 듣고 끝. 그 삼설 적용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뭐 적용 못하도록, 실천 못하도록.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녀도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인의 삶을 살 수고 전혀 살 수가 없지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 그 옛날 상처 10년 전 20년 그 상처 팽팽 들고 있고 하나도 치유 안 되고 분노 원하는 꽉 차가지고 응답 없지요. 변화 없지요. 성장 없지요. 없습니다. 이 영적 바리새인 돼가지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서 24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해서 깨어 정말 깨어있는 삶, 생명 살리는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는 자다가 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적 사랑의 시작 가지고 사람 살리가야 주옵소서. 24 영적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